꼬니는 언제나 신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더 신났어요. 왜냐면 내일이 코우 오빠의 졸업식이거든요. 내일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맛있는 저녁을 먹으려고 장 보러 왔어요. 이마트 온 김에 필요한 것도 사요. 이마트에 가면 신기한 게 많아요. 오래 있으면 돈이 없어지니까 빨리 살 거 사고 갑시다. 돼지고기도 삽니다. 소세지! 요즘 이마트에 셀프 계산대가 생겼어요. 직업 하나가 사라지겠어요. 35,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똘맹이가 너무 심하게 신났어요. 이때가 완전 배고팠었어요. 소금 섞는 게 행복해요. 쭉쭉한다, 쭉쭉. 엄마 이거 껍질 뜯었어. 소세지는 사랑입니다. 왠지 최후의 만찬인 것 같다. 내가 중딩이라니. 밥 먹고 심부름 갔다 오던 길에 아기냥이 삼형제를 만났어요. 가기 싫다. 드디어 졸업식. 전교 회장이어서 대표로 상 받았어요. 졸업식 끝나고 짜장면 먹으러 가는 게 국룰. 여기가 아주 그냥 맛집이랍니다. 탕수육까지 플렉스. 아빠는 새우짬뽕. 집기만 해도 바삭한 느낌이. 설명할 필요 무. 클리어. 밥 다 먹고 좀 이따 친구들끼리 시내 왔어요. 오늘이 초딩 마지막이니까 불타게 놀다 가자. 어제가 친구 생일이었어서 친구가 고기 무한의 끼지에서 생일 파티로 밥 쏜대요. 친구여 고맙다. 쌈장에 찍어서. 아 녹는다. 김치에 싸서. 난 좋은 친구를 두었다. 이번에는 목살. 나 삼겹살. 다 먹고 세계과자 할인점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상원TV의 상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나를
젤리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장합니다. 엄청 진지하게 먹음. 그리고 절대 침묻지 마. 맛있군요. 심심해서 오락실 왔어요. 친구들이 펀치하고 있네. 그 다음에는 9,000점 넘었어요. 그 다음은 늦어서 빨리 집에 뛰어간 기억밖에 없네요. 너무 재밌고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아쉽지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국에 있는 예비 중딩들 파이팅!